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입니다. 자, 3월 13일 HLB 주가 분석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드시죠? 예,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오늘 뭐 코스피 폭락, 코스닥 폭락, 코스피는 뭐 1650까지 내려갔었나 했고요. 뭐 코스닥은 뭐 470, 60뭐이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제가 볼때 일단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HLB 굉장히 선방했다, 완전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이래 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폭락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HLB를 이 폭락한 지수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약 오늘 한 6만 5천원, 예, 6만 5천원에서 한 6만 원까지 원래 빠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10% 이상 안 빠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빠졌어요, 오늘. 오늘 10%, 15% 전부 다 빠졌어요. 근데 HLB 오늘 3% 마감했고요. 물론 뭐 올랐다고 오르면 좋지만 이런 장이 오르는 게더 웃긴 거예요, 솔직하게. 예, 이런 장이 오르는 녀석들이 더 웃긴 겁니다. 예, 물론 3% 정도 빠졌지만 굉장히 저는 선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LB가 아니면 이렇게 선방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지수에 비례하면 LB는 오늘 6만 원대 갔어야 돼요. 하지만 장막판에 물론 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다시 종가는 뭐 마이너스 3% 정도 여기서 끝났고, 지금 뭐 지수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자, 보기가 싫은 거고, 내가 이걸 빨리 팔아서 급등주를 해서 복구를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은 한데, LB가 만약에 안 좋으면, 재료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당장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애지중지했던 종목이고, 저희가 7만원대 추천해서, 12만원, 15만원, 20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뭐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HLB를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재료 자체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자, 유효하고 뭐 요번에 차후에 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하기 때문에 7만원 이하로는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7만원 이하로는 빠질 수가 없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물론 이게 만약에 뭐 종합주가지수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전부 다 폭락이야. 미국도 어제 2000 다우지수 완전 빠져버렸죠. 전부 다 완전히 폭락이라서 같이 빠지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신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제 거의 다이 지금 바닥이라 봅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수에 관해서는 더 이상은 여기서 더 이상 빠진다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예, 글로벌 증시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면 완전히 다 패닉이죠. 지금도 패닉인데 저는 오늘 뒷골이 아파요, 지금. 아, 어찌나 오늘 많이 빠졌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예, 안심하시고,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수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LB가 많이 버텨준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위로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테고, 주식 전문가들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예, 많이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힘들 내시고, 한주한주좀 모아가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LB의 미래에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HLB,
지금 오늘 뭐 비록 상승은 못했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상승하는 게더 웃긴 겁니다. 오늘 상승하는 게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와 그래도 이 정도로 버텼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다가올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청들 하시고 싸게 살수 있다, 저렴하게 더살수 있다. 이게 기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힘들내시고, 여러분들 힘들내세요. 이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또 까먹어요. 지수 다시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미너스 주식투자그룹 TV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